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 정말 간편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메이크업이거든요. 모두 따라하기 편한 메이크업이니까 한번 보세요. 안녕.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쿠션인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데일리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타서 원래는 23호를 썼는데 오늘은 좀 밝은 컬러 21호를 사용해 볼게요. 목 색깔이랑도 차이 나지 않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제가 자주 쓰는 샤넬 컨실러인데 되게 부드러워서 뜨지도 않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다크서클이나 입 주변이나 코 밑에랑 이런 이마 이렇게 해서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짠! 그러면 이렇게 어두웠던 부분들이 되게 화사해졌죠.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파우더인데 엄청 가볍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유분기만 제가 제거해 줄게요. 저는 약간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볼터치를 해줄 건데 벌써 이만큼이 났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브러쉬는 더틀랩 브러쉬예요. 157. 볼터치는 제가 눈 밑에랑 광대 이쪽을 해줄 거예요. 사람마다 볼터치 하는 곳이 많이 다른데 저는 이쪽을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뭔가 더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눈 밑이랑 광대 쪽에.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핑크 브라운 펄 메이크업이니까 볼터치는 핑크 색깔로 이렇게 줬어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원래는 일자 눈썹을 많이 그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동글동글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짱구처럼 그려준 다음에 이 뒤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넓게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결 정리랑 동시에. 그리고 좀 이따가 쉐딩으로 사용해줄 붓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펴줘야 돼요. 어차피 쉐딩이랑 좀더 이어지게 내려오거든요. 너무 세게 하면은 화장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살살. 눈썹 색깔을 갈색으로 이제 인상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눈썹 결을 따라서 위로 올려주세요. 짠! 오늘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에 이용한 섀도우예요. 첫 번째는 이거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약간 컬러가 피치랑 브라운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펴주고 이렇게 먼저 베이스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이 얇은 브러쉬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거든요. 섀도우 브러쉬. 이거를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밑에도 깔아줄게요. 이렇게. 이 한 톤보다 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눈 끝에를 쌍꺼풀 라인 있죠? 여기를 커 보이게 이렇게 끝에만 음영을 줄게요. 이쪽은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쌍꺼풀 끝 라인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눈이 더 두 배로 커 보이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로 여기 눈 있죠? 여기도 한 번만 살짝 음영을 줄게요. 섀도우 하나만으로도 엄청 느낌이 달라지죠? 그런 다음에 오늘은 펄 메이크업이니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이 두 번째 펄을 이용해서 이거는 앞쪽에다 펄을 줄 거예요. 이게 봤을 땐 약간 브라운에 핑크? 발랐을 때는 정말 눈이 촉촉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편도.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눈 앞쪽에도 이렇게 펄을 좀 얹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펄을 사용해서 눈 전체에 펄감을 줄게요. 이게 살짝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양 조절만 잘 하시면은 정말 예쁜 메이크업이거든요. 엄청 간편하죠? 눈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아이라이너인데 정말 점막만 채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얇게 채워줬어요.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막만 채워준 다음에 이 라이너는 컬러가 정말 너무 예뻐요. 브라운인데 되게 청순해 보이는 그런 브라운인 것 같아요. 이 눈끝에 맞춰서 눈꼬리만 빼줄 거예요. 이 정도. 반대편도 눈꼬리랑 이어지게 이렇게 빼줬어요. 제가 원래 속눈썹 파마에서 뷰러를 안 했는데 눈썹 파마가 다 풀려버려서 이제 뷰러를 해줘야 돼요. 저는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 옛날부터 이 뷰러를 사용했어가지고 속눈썹이 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뷰러 잘못하면은 아이라이너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쪽에서부터 잡으면 안 되고 살짝 안보다는 바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엄청 속눈썹 되게 바싹 올라가죠? 이렇게 뷰러를 해주고 솔직히 저는 시간이 없거나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는 좀 오래 사용했던 그런 마스카라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빨리 했을 때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인형 속눈썹처럼 가닥가닥 잡아줄 거예요. 반대편도 해줄게요. 위에 마스카라를 해주고 밑에는 살짝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뭔가 더 화려하고 인형같이 보이는 그런 속눈썹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는 좀 끝으로 좀 뭉쳐줘야지 이렇게 해줍니다.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개를 이용해서 저는 쿠션을 바르고 쉐딩을 바로 하면은 되게 피부가 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굴이 어느 정도 뽀송뽀송해졌을 때 이제 그때 쉐딩을 이제 해주려고요. 턱 밑에도 하고 여기 살짝 눈이 깊어 보이게 이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이 눈 앞쪽도 이렇게 깊어 보이게 해주는 편이에요. 짠! 핑크색 쉐딩을 사용해줄 거예요. 쿠모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는 쿠모 하이라이터 전용 브러쉬예요. 코랑 코끝이랑 인중이랑 턱끝 그리고 이마에 광을 탕탕 주고 립을 발라줄 거예요. 립은 인스타에서 문의가 진짜 많았던 립이었는데 캔디랩을 사용했어요. 먼저 약간 베이스는 약간 누드빛?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레드 있죠? 레드 제일 진한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안쪽에만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 정도?
입술까지 너무 핑크핑크해버리면은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입술은 누드빛에 레드를 섞어줬어요.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하면은 엄청 간편하죠? 엄청 간편한 핑크 브라운 펄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